자, 지금까지 우리는 Z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압축을 해봤습니다. Z드라이브를 통해서 대용량의 파일을 압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압축할 수도 있겠죠.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압축할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 즉두 화면도 감싸고 다시 뭐두 화면으로 감싸는 형태로 해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주 적은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5메가 안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적은 버퍼, 적은 버퍼의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Z드라이브는 기본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Z드라이브 소스를 열어보면은 compress.c라는 화이라고 uncompress.c라는 화이 들어가 있어요. 이두 네, 그 화일 내에는 그 버퍼가 굉장히 적은 화일에 대해서 압축하는 한 번에 그한 함수만 호출하게 되면은 압축을 할수 있고 또한 함수만 호출하면은 압축을 풀수 있는 형태로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ress.c 화이를 확인해 보게 되면 내부에 함수가 그세 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compress2라는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ompress라는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compress2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인자만 디폴트 컴프레션을, 그러니까 디폴트 압축 레벨을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스 2를 통해서는 압축 레벨을 직접 디자인할 수, 설정할 수 있고, 컴프레스라는 함수를 하게 되면 기본값을 세팅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함수는 컴프레스 바운드라는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프레스 2라는 함수를 확인해 보면 앞에 두 개의 맥의 변수는 그 출력 버퍼에 대한 정보죠. 그 출력 버퍼에 대한 포인터, 출력 버퍼에 대한 길이. 그래서 출력 버퍼에 대한 길이는 이 포인터로 받도록 되어 있네. 둘다다 포인터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값은 입력 버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입력 버퍼에 대한 포인터와 입력 버퍼에 대한 길이. 세 번째 값은 압축 레벨에 대한 설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언더바 스트리밍에 대한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있네요. 인스턴스를 만들고 입력 버퍼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출력 버퍼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 스트리밍에 Z 얼락하고 Z 프리, 그 다음 오버큐에 각각 null을 넣어주고 dplate inet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물론 dplate inet가 에러가 있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dpl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그 플러시 모드가 z 언더바 bin0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z 언더바 bin0라는 이 플러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입력 버퍼가 더 이상 입력이 없다. 즉, 지금 입력 버퍼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압축하고 압축이 완료되면 압축이 완료됐다는 정보를 마지막에 4바이트였었죠. 4바이트 정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뭐 버퍼가 충분해서 기록을 다 했다 하게 되면 이 에러라는 요그 리턴 값에 z 언더바 stream underbar end라는 값이 리턴이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출력 버퍼의 길이를 death-le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압축된 데이터의 길이. 여기 보면 stream.totalout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totalout은 뭐냐면은 압축할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거기다 이렇게 그 값을 지금까지 압축된 데이터의 길이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번 했다 그러면 플러스 10. 또 다시 10번 했다 그러면 플러스 10에서 20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하니까 실제로 이 total underbar out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기록한 데이터의 기록이 그 데이터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디플레이트 엔드를 통해서 메모를 해제하고 이때 발생한 에러라는 이 반환값을 리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트 엔드가 호출되어지면 그이 에러 값이 0이 반환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0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z 언더바 스트림 엔드라는 값이 반환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도 역시 메모리를 해제하고 그 에러를 체크하는데 에러가 만약에 z 언더바 ok이면 그때는 z 언더바 퍼퍼 에러라는 거로 반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에러를 그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에러의 값이 z 언더바 ok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과정에서 보니까 출력 버퍼가 부족한 경우, 출력 버퍼가 부족하면 더 이상 기록을 못하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에러가 아니라 더 이상 또 다른 작업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에러 값으로 z 언더바 ok를 반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z 피니시에 대해서는. 결국 출력 버퍼가 없으면, 출력 버퍼가 부족하면, 에러로 취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컴프레스라는 명령어는요. 결국 이 컴프레스라는 함수는 결국 뭐냐면은 충분한 출력 버퍼를 제공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압축이에요.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인풋을 10개를 했는데 이 10개가 압축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압축한 이후에 데이터 그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컴프레스, 그러니까 명령어 굉장히 단순한 형태, 작은 버퍼를 압축하긴 하는데 얘는 이 컴프레스라는 명령어는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출력 버퍼를 충분히 제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압축 못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가 마음에 안 들면 예, 직접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코딩을 작성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컴프레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버퍼에 대해서 얼마만큼 버퍼가 필요한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상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이 컴프레스 바운드라는 함수입니다. 이 컴프레스 바운드라는 함수는 그 입력으로 사용된 버퍼의 길이를 제공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출력 가능한 출력 버퍼를 사용을 출력 버 최대 출력 버퍼의 길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은 소스 길이, 원래 인풋된 소스 길이에다가 이게 이제 12만큼을 시프트 시켰죠. 비트로 옮겼죠. 요거는 뭐냐면은 2의 12승으로 나눈 겁니다. 2의 12승으로 나눈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2의 12승이 1024에다가 2 곱하고 2 곱한 거니까 4096이죠. 그래서 원본 소스 플러스 원본 소스를의 4096을 나눈 값에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 4로 2를 곱하고, 그럼 8이고, 16,000을 다시 하는 거고, 그다음에 25, 2에 25를 또 나누는 거에다 13을 더한 거죠. 결국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 뭐냐면, 원본 소스의 길이에다가 2를 곱하고, 플러스 13을 할 정도. 그냥, 요걸, 이 뒤에 있는 이 나눔을 그냥, 아무리 나누더라도, 이 원본 소스만큼은 안될것 같아. 그래서 원본 소스에다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3 하는 형태. 이게 뭐 13이 되는 거는 뭐 기본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트, 엔드 비트가 4바이트가 있고, 헤더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휴먼 코딩에 사용되는 그 휴먼 테이블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한 게 아마 1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예상을 대충 그 바운더리를, 예상되는 출력의 바운더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컴프레스로 가겠습니다. 자, uncompress는 컴프레스로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역으로 이제 푸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두 개의 매개 변수는, 뭡니까? 그 출력에 대한 출력 버퍼의 길이, 역시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퍼에 대한 길이를 세 번째와 네 번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력 버퍼의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Z스트리밍에 대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 소스 입력에 대한 정보, 출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 메모리 할당자, 그 Z얼록하고 Z프리에 각각 그 0을 넣어주고 있죠.
0을 넣어주고 inflate init를 통해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압축 해제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을 해주고요. infl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압축을 해주는 그 압축을 풀어주는데 역시 플러시 모드로 z 언더바 bc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플러시 모드로 z 언더바 bc라는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 저장할 때 z 언더바 bc를 통해서 저장해 두면 4바이트가 저장이 되어지는데 그 4바이트를 발견할 때까지 읽어드리는 거예요. 즉 bc라는 마지막 그 end 종료를 가르쳐주는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쫙 읽어드리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만약에 그 반환 값이 있는데 이 반환 값이 z 언더바 스트림 엔드가 됐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출력 버퍼의 길이를 출력 얼마나 출력했는지 정보를 여기다 이제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를 소거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트 함수가 z 언더바 스트림 엔드라는 값이 반환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일단 메모리는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체크해 봅니다. 에러가 z 언더바 need 언더바 dict라는 값으로 반환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LZ77에서 앞에 있는 서치 버퍼를 고정 버퍼로 사용한 거죠. 고정 버퍼로 사용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얘는 에러를 반환하게 됩니다. 즉 uncompress라는 명령어로는 고정 버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정 버퍼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또 에러를 발생하죠. 어떤 경우냐면은 available underbar in 그러니까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다 압축 해제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러 값이 z 버퍼 에러가 발생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모든 인풋이 다 처리가 됐다는 뜻은 끝에까지 다 읽었다는 뜻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퍼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은 결국은 마지막 데이터에 시그널이 엔드 시그널이 없는 겁니다. 즉 마지막 압축할 때 z 언더바 finish 통해서 4바이트를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그 시그널에 엔드 값이 없도록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 시그널이 없도록, 마지막 엔드 값이 없도록. 이렇게 압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에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z 데이터 에러를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uncompres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compres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한 데이터를 역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그러니까 입력 버퍼의 길이는 뭐 예상할 수가 있는데 출력 버퍼의 길이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즉 압축이 되어져 있는데 원본 데이터의 길이가 얼마일까? 그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uncompress bound라는 명령어도 없고요.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compress하고 uncompress라는 요 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딱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딱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최대 입력 버퍼가 최대 그 원본 데이터가 최대 해봤자 30K가 안 돼. 이런 조건이 딱 붙어야지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입력 버퍼 사이즈가 100메가야 그러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죠. 메모리를 100메가를 확보한다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뭐1024 단위 또는 64 킬로바이트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풀도록 설계해야 되는데 요 두 개의 함수는 결국은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를 대충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전송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전송할 때두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요 정도 범위야 라는 걸 알려주고 서로 고정을 그 서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자, 코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심플 6의 심플 컴이라는 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넥스트 누르고 콘솔 어플리케이션에 프리 컴파일 헤드하고 SDL은 끄고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지면 이제 넷드라이브와의 연관성을 일단 짓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프로퍼티즈로 들어가세요. 컨피그레이션을 올 컨피그레이션, 그다음 C++에 제너럴 들어가서 include가 있는 경로를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링커 쪽에 들어가서 제너럴 들어가세요. additional library directory에서 LIV 화일, 라이브 화일들이 있는 경로죠. 라이브 경로를 추가를 합니다. 인풋 쪽에 들어가서는 실제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live.lib. 디버그용에서는 그 화일의 이름이 좀 다르니까 디버그용으로 변경해서 D자를 추가해줍니다. 자, include 통해서 live.z에 z라이브를 이렇게 헤더 화일에 추가, include로 추가를 해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compress하고 uncompress 명령을 사용할 건데, 그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를 제한을 둔다고 일단 그 고정을 해, 그 출력, 출력 버퍼에 대해서는 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력 버퍼, 아니 그 입력 버퍼죠. 입력 버퍼, 즉, 로 데이터의 사이즈를 대충 이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뭐냐면은, 1024.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입력 버퍼, 입력으로 사용되는 버퍼의 최대 길이는 1024 안쪽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로 데이터를 바이트의 F에 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이 안녕하세요 문구는 그1024 범위 안쪽에 있죠. 인풋 데이터 길이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버퍼의 길이에 대한 제한을 그 합당한 데이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출력 버퍼의 길이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출력 버퍼의 길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 전에 아까 컴프레스 바운드를 통해서 아까 했을 때에 제가 뭐 원, 소스 길이, 플러스, 뭐, 4096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각대 13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예 또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두 배로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크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버프는 버프인데, 디플레이트. D버프라고 볼게요. D버프라고 부르고요. 얘는 1024. 이 버프, 위에 있는 버프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13을 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버퍼가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 버퍼의 길이도 고정을 했고요. 출력 버퍼의 길이도 최대 길이를 고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그 출력 버퍼를 하나 잡아주는 거죠. 입력 버퍼는 나왔으니까요. dplate에서 dplate data라는 이름으로 넣어주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는, 예, 요거죠. dbuffer만큼 갖겠죠. 최대 갖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이즈를 알아봐야 되겠죠. 로 데이터 사이즈. 로 데이터 사이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Constants의 Collected 포인터로 로 데이터를 바꾸고 Length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strlen은 어디에 있는 함수냐면은 include
문자에 관련된 함수니까 스트링이라는 요 헤드 와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길이를 얻는 함수니까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 사이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겠습니다. 뭐냐면은 디플레이트 사이즈. 디플레이트 사이즈는 최대 버퍼에서 디버퍼만큼 일단 기본값을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컴프레스에다가 이제 던져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컴프레스에다가 던져놓고요. 첫 번째는 출력 버퍼입니다. 출력 버퍼니까 여기서 디플레이트의 데이터라는 여기다 추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디플 랭스는 디이 버퍼의 랭스는 디플레이트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포인터. 그럼 초기 값은 최대 버퍼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쓰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기록한 데이터의 길이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소스, 로우 데이터. 소스의 길이는 로우 사이즈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압축된 결과가 여기 이 사이즈가 여기 들어오고 압축된 결과가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출력할게 C 아웃해서 로우 데이터 사이즈. 원본 데이터의 사이즈를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 사이즈는 로우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C 스탠드 C 아웃해서 D 플레이트 데이터 사이즈. 자, 요 사이즈는 디플레이트 사이즈에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send and l 이렇게 하게 되면 압축한 이후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cout에 지금 함수를 cout에 빨간 줄이 그렸으니까 head while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io stream이라는 함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자의 출력에 스트리밍에 관련된 그 함수에 따라서 io stream이라는 걸 추가하면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이라는 걸 추가하고 pause라는 명령을 통해서 잠시 화면을 멈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빈 폴더에 가서 live jet debug용 DLL을 복사를 해서 my 데모에 sample 6에 debug 폴더에 넣어주고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input size로는 그 11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가라는 게 11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deplate 데이터 사이즈는 20이라는 겁니다. 바이트가. 그래서 압축된 원본 데이터보다 압축한 결과가 더 커졌죠. 그렇죠? 그러나 곱하기 2 플러스 13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압축된 데이터를 역으로 그 푸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압축을 그 하는 부분이죠. 압축을 이렇게 해서 컴프레스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한번 묶어주고 위에다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뭐냐면은 컴프레스 사용하기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압축된 데이터는 디플레이트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디플레이트 실제 사이즈는 이 디플레이트 사이즈에 이제 기록이 되도록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축을 풀 겁니다. uncompres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퍼는 뭡니까? 이제 압축된 데이터가 입력 버퍼가 되죠. 그 deplate underbar data라는 게될 거고요. deplate 데이터의 사이즈 뭡니까? 여기서 여기는 요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게 아니죠. 첫 번째 값이 그 출력 버퍼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출력 버퍼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출력 버퍼는 바이트, F. 이게 그 인플레이트 된 결과죠. 결국은 인플레이트 데이터에서, 역시 인플레이트 데이터도 최대 우리가 1024, 원래대로 돌렸을 때 데이터는 1024 안쪽이라 해서 버프라는 이 변수로 네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요렇게쯤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unlong 해서 inflate size는 버프다. 그래서 uncompress에 그 출력 버퍼로 inflate라는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그 길이는 inflate의 size. 초기 값은 버프로 지정이 되어져 있지만, 연산이 끝나면은 실제로 압축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압축된 길이의 결과가. 그럼 소스는 뭐가 됩니까? dplate의 데이터라는 게 되고요. 소스의 길이는 dplate size가 됩니다. 버퍼가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컴프레서가 컴프레서 사용할 때는 입력 버퍼의 길이가 얼마고, 라는 게딱 고정이 된다고 했었죠. 예,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뭘 합니까? inflate size. inflate size는 얼마가 됩니까? inflate size는 이 inflate size 주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eflate size는 뭐 여기 있는 deflate size 똑같죠. 디플레이트, 여기는 디플레이트란 말, 로 데이터란 말도 쓰기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해서, 요게, 요 데이터만큼이 인풋으로 사용이 된 거고, 압축을 볼때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서를 이제, 그 안녕하세요 문구를 좀 출력할 필요가 있는데, 출력하기 위해서, 인플레이트 데이터에, 요, 인플레이트 사이즈만큼 위치에다가, 마지막에 널을 넣어주겠습니다. 너를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문자의 출력이 가능하니까. cout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constants의 correct에 대한 포인터로 바꾸고 inflate underbar data라는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라고 됩니다. 이거는 원본 데이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하고 정상적으로 컴파일된 걸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원본 데이터는 11바이트였었고 압축을 하니까 20바이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20바이트를 다시 역으로 푸니까 11바이트, 즉 그대로 복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본 데이터는 안녕하세요 점까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압축 그다음 해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컴프레스하고 언컴프레스를 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딱 정해져야 되고요. 입력된 버퍼가 딱 정해지면은 출력된 버퍼도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1024의 원본 데이터 1024다. 그러면은 출력 버퍼는 거기다 2 곱하고 거기다 플러스 13에서 요만큼의 범위 내로 그 압축할 때 최대의 압축이 요 범위 안쪽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버퍼를 고정을 해야 돼요. 버퍼를 딱. 그두 개의 프로그램 사이에서 통신할 때는 내가 최대한 1024일 테니까 나머지 그거에 따라서 압축 연산을 짜자.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버퍼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이제 정상적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컴프레스 명령어도 100% 성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컴프레스 명령어도 100% 성공을 합니다. 버퍼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해주면요. 그다음에 언컴프레스는 컴프레스 명령을 통해서 압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풀어야 된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딕셔너리 버퍼가 있는 경우라든지 마지막에 시그널 그 끝나타난 시그널이 없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정상적으로 압축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프레스란 명령으로 나온 결과물을 언컴프레스란 명령을 통해서 압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제트라이브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지만 이 컴프레스하고 언컴프레스는 이 명령어는 굉장히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프레스 명령어를 막 버퍼 대충 만들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